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치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뷰에서 라인으로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자, 서클을 이용해서 레프트 뷰에서 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라인을 다시 선택하시고, 자, 그레이트에 가셔서 여기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로프트라고 있습니다. 로프트를 선택하시고, 캣 쉐이프로 이렇게 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요. 자, 여기서 바로 모디파일 가신 다음에 스케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점 추가된 상태에서 자, 이동키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약간씩 모델링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별을 조금 추가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잠금 장치되어 있는 걸 꺼주시고요. Y쪽으로 내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잡고 약간 훅 하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훅 하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다가 점 추가하는 걸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약간 올려주시고, 스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렇게 모양이 조금 볼록한 느낌으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혹시나 여기도 뭐, 원하신다면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주시고요. 위치 약간 조절해 주시고, 위치 약간 조절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약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 뚜껑은 이제 라인을 가지고요. 만드셔도 되고, 사실은 그냥 실린더로 만들겠습니다.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크기 조절하는 것도 혹시나 내가 만든 게 조금 크기가 크다 싶으면 FFD 박스를 쓰셔가지고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줄이시고. 자, 그 다음에 실린더를 가지고, 오. 실린더를 가지고 이제 땋공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에디터블 폴리. 자, FFD. 2 곱하기 2 곱하기로 스케일로 약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약간씩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게 되면, 치약은 완성이 됩니다. 자, 뭐,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만약에 모양을 조금 더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모양을 내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약 모델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